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노버에 도착해서 UFRP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시험인데요, 제가 시험을 보는 거를 아마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엄연한 시험이니까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구술 시험이 있고 내일 실기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험 두 개가 치러지게 되는데 잘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실습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이제 실습하는 거 도와줘야 돼서 이따가 또 시험 끝나면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number one. What is the front of the boat? The bow. 방금 이제 구술 시험이 끝났고요.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운 느낌입니다. 조금 구술 시험 하기 전에는 많이 긴장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구술 시험이 끝났습니다. 구술 시험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독일어로 하는 구술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긴장을 많이 했었었고 내용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험 감독관님들이 제 말을 잘 이해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실습 시험이 남았어요. 내일 실습 시험을 하면 시험의 3분의 2가 끝납니다. 그러면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내일 시험을 준비하러 실습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실습을 마치고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실습 잘 했고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연습한 대로 실습을 잘 마친 것 같고, 저 시험 감독해 주신 감독관님이 저한테 잘했다고 좋은 결과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가르쳤던 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마치면 시험이 전부 끝나게 되는데 내일 브리핑까지 마치고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합격입니다. UFRP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UFRP 이제 시험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결과물들이 저에게 합격이라는 것으로 다가와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감독관님들이 그것을 알아줘가지고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응원해주시고 뒤에서 또 기도해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까지 제가 도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주신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좀 산책하면서 인터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먼저 UFRP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세 번의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요. 교육을 다 듣고 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은 실습 시험과 구술 시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실습 시험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선정해서 주고, 그리고 그 테마에 대해서 기술적인 훈련과 전술적인 훈련을 두 개를 나눠서 준비해 와야 합니다. 그 준비해 온 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했던 테마는 기술적인 훈련으로는 발등 테마랑 전술적인 거로는 사이드를 이용한 플레이였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언어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연습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 커버하려고 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코칭 세션을 조금 다양하고 복잡하게 좀 짜가지고 선수들이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제 단점을 커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구술 시험부터는 1차 교육부터 3차 교육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술적인 훈련에서
잘한 점과 못한 점, 그리고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시험 결과를 감독관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시험이 다 끝난 거예요. 저는 어제 했던 훈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잘못한 점, 잘한 점, 또 개선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험 점수를 받았는데, 감독관님들도 다 너무 좋게 봐주시고 제가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Präsident Deutscher Fußballbund Bernd Neuendorf, Präsident Niederländisch Fußballverband Ralf Vogel, Schaffer. Herzlichen Glückwunsch, alles Gute. So, Moment. Ja. EU를 출국하기 전에 앞서서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제가 처음 독일 왔을 때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내어주신 분이 계세요. 처음 제가 독일에 왔을 때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여기는 자슈텟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지금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가는 길 마지막인데 이제 식사를 초대해 준다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정착했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저에겐 약간 고향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약간 놀라가 아. 있어가지고. 네. 오 안녕. 왜 이렇게 놀라? 왜 이렇게 놀라? 아 내가 얘기했나? 우리 아내 병원 갔다고? 네 말씀. 네, 됐어. Aber heute ist ein bisschen heute geht das. Ich kann nicht.